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빈칸 채워넣는 겁니다. 빈칸의 위치는 첫 문장의 빈칸이네요. 첫 문장에 주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blank. 그래서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argue. argue 하면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이죠. 뭐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뭐 insist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that 것만 들은 되실 거고요.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할 거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일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뭐 했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우리가 선택지를 봐야죠. 보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used body language to communicate 뭐 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뭐 몸으로 몸의 언어를 사용했다. 뭐 손짓 발짓 하면서 그래서 바디 랭귀지 의사소통. 바디 랭귀지 의사소통.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stinctively knew who to depend on. instinctively 하면은 본능적으로 라는 뜻이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who to depend on,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의지 대상 파악.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가 되는 거고, 진화생물학자들이. 그 다음에 often changed rules for their own needs. 자주 규칙을 바꿨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래서 규칙 자주 바꿈. 뭐 필요에 따라 이랬으면 되겠네요. 필요에 따라 규칙 변경. 그 다음에 lived independently for their own survival.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았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해 독립적 삶. developed language for economic reasons. 그래서 언어를 발달시켰다. 경제적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 발달. 자, 이 중에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선택지들을 쭉 보니까 주제문이 제일 앞에 있다라는 걸 파악이 됩니다. 주제문이 제일 앞에 있고 뒤에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일 테고. 먼저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evolutionary 얘기했습니다. 진화적인 뭐 생물학자 biologist 하고 argue 얘기했고, we need to trade and we needed to establish trust in order to trade. 그래서 뭐 trade 하면은 뭐 무역하는 거죠. 물물 교환하는 거고요. 뭔가 교환하는 거고. establish 설립하다. 설립하다. 그러니까 뭐 build의 뜻입니다. establish trust 하면 신뢰를 구축한다는 얘기겠죠. 신뢰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language is very handy. handy 하면 뭐 편리한 이란 뜻이죠. convenient 입니다. convenient, handy. 그 다음에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conduct 하면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do의 뜻입니다. conduct, 수행하다. 그 다음에 two early humans could not only agree to trade three wooden balls for six bunches of bananas but establish rules as well.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나오고 뭐 wooden ball 하면 뭐 나무로 만든 사발이겠죠. 그 다음에 뭐 establish 또 나오고요. as well, 또한 역시란 뜻이죠. 그 다음에 what wood was used for the balls?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뭐 어려운 거 없고요. that business deal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and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create a bond of trust. 뭐, 이 문장 좀 기네요. 그래서 뭐 사업상의 거래겠죠. business deal. 사업상의 거래. 다음에 nearly 거의죠. 거의 almost 하고 같은 말이고요. 거의 near하고 관계 없으니까 주의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뭐 몸짓 gesture confusing 혼란을 유발시키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carry out이 뭐입니다. carry out. carry out. 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미리 좀 시작했어. 규현아 자리 좀 옮겨줘. 여기 언니 자리야. 이쪽에서 해. 이쪽에서. 아 그 뒤에서 해라. 캐리 아웃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다. 그러니까 뭐 컨덕트하고 좀 비슷한 건데 뭐 이제 임무를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뭐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죠. 뭐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term이란 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용어란 뜻도 있고 기간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용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ond of trust 뭐 신뢰의 뭐 어떤 결합 뭐 신뢰를 가지고 형성된 관계 뭐 믿음의 관계 뭐 이런 뜻이죠. bond 하면 뭐 우리 말하는 그 bond입니다. 연결 결합 이런 뜻이고요. Language allows us to be specific and this is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특정하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이란 뜻으로 여기서 파악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lay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play a key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뭐 play 무슨 무슨 role 이렇게 되게 많이 쓰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얘기할 때. 오케이. 그래서 살펴봤고요. 문법적인 거는 뭐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첫 문장 많은 생물학자들이 주장한다.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쭉 읽어봤는데 대충 읽어봤는데 답이 대충 보이죠. 요 위에다 올려놔. 자, 그 다음에 we needed to trade.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해야만 했었다? 뭔가 교환, 물물 교환을 해야만 했었단 얘기죠. 무역을 해야만 했었다.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뭐에 속하는 겁니까? 이코노믹인 거죠, 이거. 이코노믹스 안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 중에 이코노믹스 안에 트레이드가 들어가는 거죠. We need to establish trust.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만 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구축해야 했었다? 신뢰를 구축했어야만 했었다. In order to trade 뭐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역을 해야만 했었고 We need to trade and we need to establish trust 우리는 신뢰를 구축해야만 했었다. 뭐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요쯤에서 혹시 뭐 급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 뒤에 쭉 보고 마지막 문장이나 뭐 두 번째 문장 쭉 이렇게 살펴보면 뒤집히는 부분이 하나도 however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보이고요. 이런 종류의 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중간에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요.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인문과학이긴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기 때문에 주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anguage is very handy. 그래서 언어가 어떻다? 매우 편리하다. convenient라 했죠.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네가 뭐 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래서 누군가와 사업하려고 할 때 뭐가 매우 편리하다. 언어란 게 정말 편리해.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편리하지만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비즈니스를 수행하려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뭐 여기에 우든 볼즈 같은 말이라든지 뭐 바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옛날에 트레이드 할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죠. 어떤 나무로 만든 사발과 바나나를 교환하는 트레이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Two early humans could not only agree to 뭐 여기에 보면 not only를 발견했다. 그렇죠. not only를 발견했다. 병렬 구조니까 but also 또는 but을 찾고요.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아 이건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only 다음에 동사 나왔죠. 그러면 but also 뒤에 동사 2번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 부분까지 간단하게 하면 두 초기 인간들 뭐 그러니까 옛날 선사시대 때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유인원들이 옛날 초기 인간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ut establish rules 뭐 할 수도 있었다. 규칙을 만들 수도 있었다. establish 설립하다 만들다라 했죠. 그러니까 두 명의 어떤 인간 초기의 유인원들이 뭐 할, 동의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establish rules까지도 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not only agree to trade 뭐 할 수 뭐 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는데 물물 교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트레이드 하냐면 왜 트레이드 A for B입니다. 트레이드 크게 보면 트레이드 A for B에서 A와 B를 교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나무 사발 나무로 만든 어떤 사발과 그 다음에 여섯 번치 하면 무더기란 뜻입니다. 여섯 무더기 묶여있는 묶음을 얘기하는 거야. 번치 하면 여섯 무더기의 바다를 뭐 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트레이드 하는데 교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할 수 있었다. 규칙도 만들 수가 있었다. establish rules도 할 수 있었다. 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를 통해서란 말을 넣는다면 with language죠. with language. 뭐를 사용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라는 말을 너무 티나니까 안 넣었나 봐요. 여기 with language. 언어를 사용해서 agree to trade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establish rules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what wood was used for the bows 그래서 그 사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가 사용됐는가 이 사발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가 뭐예요?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어디에서 바나나 구했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통해서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language를 통해서 아 뭐 물어봤어 이거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 했을 때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손짓 발짓으로는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 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바나나를 구했냐고 물어봤을 때 뭐 가까운 곳에서 구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기 뭐 알잖아 거기 커다란 사람 머리처럼 생긴 바위 그쪽 뒤쪽에 가서 내가 거기서 구했어 이런 식으로 언어로 아 거기라면 아주 신선하고 맛 좋은 바나나가 자라는 곳이지 그럼 그 정도 가치 이 정도 가치 매길 수 있겠다 동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보입니다. would have pp 문법 제목은 뭐다? 조동사 have pp죠. 뭐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이었습니다. 뭐뭐 했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가정법의 일부입니다. 가정법 would have pp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내가 가정법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언어가 없었다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at deal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뭐 and 나왔으니까 and 나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는 얼른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겨서 병렬구조에서 병렬구조를 기준으로 using blah blah and caring 하고 ing, ing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ing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거 according to terms agreed car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자 그 다음에 생뚱맞게 create가 나왔어. 이거 분명히 동사인데 뭐가 들어있는 형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agree의 pp형이나 과거형 둘 과거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저러한 사업적인 거래, 여기서 얘기한 저러한 사업적 거래는 뭐 나무 사발하고 바나나하고 교환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거의 불가능해. 저러한 사업적인 거래는 거의 불가능했었을 텐데. 그다음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if they used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If they used. 그러니까 if they used, 아 had used네요. 미안합니다. If they had used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if they had used 하면 뭡니까? 만약 그들이 뭐 했었더라면, 사용했었더라면 이란 말이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원래 모습은 뭐였냐? if 여기에 they는 two early humans고요. had used를 날리고 그 다음에 having used겠죠. 그쵸? 야 근데 이 가정법 과거처럼 해놨구나. if they used를 이렇게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데 뭐 원래는 having used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만약 뭐 했다면, 만약 오직 몸집과 그리고 헷갈리는 소음만 사용했었더라면, 그리고 뭐 했었더라면 그리고 여기 and는 사실은 좀 and 때문에 애들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end보다는 뭐가 더 좋아 보이냐면 but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but이 좋다 그러냐면요, 그리고 여기에 얘하고 같은 이유로 ing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네요. 됐습니까? 별 걸 다 물어보시네. 오케이. 자, 그래서 but이 좋다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 but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자, 구조 얘 왜 이렇게 생겼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동명사인데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만들어낸다. 무엇을 만들어낸다? A bond of trust를. 그러니까 신뢰의 연결을, 신뢰의 어떤 결합을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t부터 얘기하면 it은 that business deal입니다. that business deal은 아까 전에 wooden bowls하고 바나나를 교환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 어떻게가 살짝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에 따라서. terms가 용어나 말이란 뜻이었죠. 말에 따라서. 말은 말인데 뭐 되어진? 합의되어진.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terms가 이 녀석의 꾸미를 봤는데 이 용어가 합의를 한 겁니까? 합의가 되어진 겁니까? 합의되어진 거죠. 그래서 합의되어진 용어에 따라서 정해진, 그러니까 합의되어진 용어에 따라서란 말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나도 기억이라고 하고 상대방도 기억이라고 해야지 그게 합의되어진 용어인 거죠.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상대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같은 거, 그게 합의되어진 용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가에서 하면 저쪽에 강인데 그 옆에서 이런 식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된 용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terms agreed upon을 한 단어로 하면 language가 되는 거죠. language. 합의된 용어가 언어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비즈니스 딜을 스윙하는 것이 create, 뭐 하게 된다? 만들어내는데 뭐를 만들어야 한다? A bond of trust, 신뢰의 연결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but이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 만나는 글이 잘 쓴 글일 수도 있고요, 개떡같이 쓴 글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랍시고 보면은 개떡같은 글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but이 맞고요. but 앞에는 gesture하고 confusing noises, language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얘들만 사용해서는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비즈니스 딜이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but 그러나 그러한 비즈니스 딜을 어떤 합의된 용어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맺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language allows us to be specific. 그래서 언어가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어떻게 되도록 해준다? 구체화 되도록 만들어준다.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이란 뜻이었어.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and 그리고 this is 이러한 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언어가 언어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돼 구체적이 되는 것이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그래서 대화가 여기에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the place 같은 단순한 선행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곳이 그러한 지점이다. 누가 뭐하는 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이러한 지점은 뭡니까? 구체화시켜주는 게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대화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랭귀지가 있어야 되고 랭귀지는 terms agreed upon이다.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합의된 용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마지막 5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 이거 뭐 녹화만 켜놓으면 녹화 때문에 이런 거야? 왜 이래 이게? 32번. 어우 짜증나. 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가 뭐했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주장한다. 인간들이 뭐했다? Developed language. 언어를 발달시켰다. 뭐 때문에? For economical reasons.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심화학습에서는 그래서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본문에는 argue였죠. 그러면 argue가 되면 assert나 insist, claim 등이 모두 동의어로서 가능하겠습니다. 전부 다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둘게요. 칸이 좀 모자라서. Okay, insist 마찬가지 고집하다, claim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명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도 되고요. Okay,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That humans가 developed language였다 for economical reasons였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엇을 language를 뭐 시켰다? Developed 발달시켰다. Okay, we needed to trade였죠. 우리가 무역 당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역을 해야 되는 거. we하고 trade의 관계는 우리가 하는 관계니까 be plus pp 수동태 형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는 무역할 필요가 있었고 and we need to establish 마찬가지 우리가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 형성되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trade 뭐 하기 위해서? trade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language is very handy convenient 같은 말이죠. 둘 다 가능하고요. 언어가 매우 편리하다. 자, 언제 편리한지 나옵니다.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이었고요. 누군가와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conduct 수행하다 carry out 되고요. 그 다음에 do도 되죠. carry out은 저 밑에도 나옵니다. 수행하다 일을 해내다 carry out conduct do 전부 같은 뜻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wo early humans could not 자 이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ot only 나오는 거죠. not only agree to trade exchange
그래서 두 명의 뭐 원시인들이 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개의 우든 보즈와 six bunches of banana를 뭐 하겠다고 trade exchange 하겠다고 agree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생략하는 but also establish.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agree죠. 그쵸. could not 뒤에 걸려서 could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could가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밖에 안 되겠고요. rules as well. 규칙도 또한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what wood was used for the balls?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That is steel. 자,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뭐 만약 그들이 뭐 했다면 오직 몸짓과 헷갈리는 소리만 사용했었더라면 이고요. 얘는 but이 났다 그랬죠. 일단 요 앞까지. 그래서 that is still would have pp죠. would have pp 조동사 pp would have been almost nearly impossible. 불가능했을 텐데죠. 가능했을 텐데 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들이 뭐 했다면 오직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만 사용했었더라면. 분사 구문이니까 using if they used 네, they 날려버리고 if 날려버리고 used라는 과거 형태를 ing로 바꿨습니다. 해서는 이런 뜻이 사용해서는 이것만 사용해서는 불가능했을 텐데. But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주어니까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는 terms인데 뭐 되어진 terms? 합의되어진 용어에 따라서 이거는 it밖에 안 되는 이유는 that business deal 단수니까 이렇게 잡아봐야죠. creates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는 거 만들어낸다. a bond of trust였죠. 신뢰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수확한 바나나를 주는 거고. 됐습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아저 새끼 저거 저아저 나무 아무래도 썩은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못 믿으면 거래가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의 구축이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nguage allows us to be specific. 구체적이 되게 해주고. And this is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이것이 바로 대화가 뭐 하는 지점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이다.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되고요. 그 다음에 critical role 되겠죠. peripheral은 부차적인 이란 뜻이니까 핵심적인의 반대말이라서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3번. 계속해서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의 위치는 이번에는 32번 앞쪽에 있었고요. 이게 비교적 뒤쪽에 있습니다. 뭐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꽤긴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늘 중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one big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stage magic is that while magicians hide their mistakes from the audience, in science, you make your mistakes in public. Okay. 그래서 단어 쭉 보면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맞습니까? 자, while 여기서는 however의 뜻이죠. however. 그러니까 여기에 while이 없다면 여기에 while이 없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여기에 but이 들어가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while이 however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기다 however를 넣으면 그러니까 however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however 같은 역할인데. 그렇습니까? 여기는 아 이거 문법적으로 다 갖추려면 여기는 although가 들어가기 좋은 날이군요. while 대신에 although를 넣으면 더 좋겠네요. although 개떡같이 썼네. 이런 역할이고요. although가 없다면 여기 but 넣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in 뭐 make 뭐뭐뭐 public, make a in public 하면
뭐 대중에게 공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 까발리다, reveal의 뜻이에요. reveal. make 뭐뭐 in public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you show them off so that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그래서 show off. show off 하면 이건 뭐 자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show off의 뜻은 뭐 여기서 뭐 자랑한다 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다 까발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뭐 show off는 자랑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ay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and not just your own idiosyncratic path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 그래서는 뭐 advantage 하면은 뭐 이점, 장점 이런 건데 get the advantage of 하면 뭐뭐를 이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get th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숨이나 피곤하니 get the other 뭐뭐를 이용해 먹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diosyncratic path 하면은 개인에게 특유한 방법 뭐 길 이런 뜻인데 뭐 여기에 뭐 your own까지 붙이면 너만이 알고 있는 방법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만이 알고 있는 방법 your own idiosyncratic path 됐습니까? 너만이 알고 있는 길, 뭐 방법, 패스가 뭐 길이란 뜻인데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y the way, 자 by the way 나왔네요. by the way가 나오면 조심해야 될 건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서 이거 주제 전환용 접속부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뭔가 완전 다른 얘기를 완전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by the way를 우리가 빈칸 추론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게 무용지물 만들 수도 있는 뭔가가 나타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by the way 원래 위치는 여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this is by the way this is another reason why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그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species 하면 종이었죠. 많이 만나봤습니다. 종. 뭐 동물의 종류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It is not that our brains are bigger or more powerful or even that we have ability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reflect 하고 reflect on 이렇게 reflect 원래 뜻은 뭐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반사하다라는 뜻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반사하다. 근데 reflect가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죠. 얘도 무슨 의미로 다양한 의미 중에서 글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을지 좀 고민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reflect on 여기서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but 어쩌고 저쩌고 but that이 나왔고요. 뭐 문법적 역할하는 that이겠죠. 뒤에 we가 보이니까 but that we blah blah 또 that이 또 나오네요. That our individual brains have earned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of trial and error. Individual 하면은 각 개인의 란 뜻이죠. 그 다음에 earn 하면 얻다 획득하다고요.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하면은 시행착오죠. 먹으면 뭐 earned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of trial and error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대충 읽어봤는데 뭔가를 비교하는 글이구나. 비교하는 글이니까 얘는 이런데요 뭐 비슷한 면이 이렇게 있긴 한데요 뭐 또 이런 점이 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커다란 차이점이랍니다. 커다란 차이점. 뭐와 뭐 사이에 과학과 무대
뭐그 무대 마술이죠. 무대 마술. 무대 마술과 과학 사이의 큰 차이점은 뭐 뻔하게 겁 만드는 대신 대에는 부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생략하지 않는데 뭐 가끔 생략되기도 합니다. 뭐 문법이라는 게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과 무대 마술의 큰한 가지 차이점은, 그러니까 one big difference가 주어니까 여기 is 오는 게 당연하죠. 는뭐 뭐뭐인 반면입니다. 그래서 뭐 마술사들은 뭐 하는 반면에 숨기는 반면에 그들의 실수를 누구로부터? 청중들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마술사가 실수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in science 과학에서는 you make your mistakes in public. 너는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를 공개해 버린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뭐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는 마술 가만 보면 거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 반사된, 그러니까 사람은 거울 뒤에 숨어 있는 거고 거울에 비친 모습은 상자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바닥면이 반사돼서 보이면 마치 상자가 그대로 완성되어 있는 모습, 텅빈 상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빛의 반사라는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술도 뭐 과학적 원리를 좀 사용하고 과학은 당연히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마술사들은 실수하면 숨기지만 과학자들은 실수하면 공개한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U는 과학자로서의 U겠죠. In science에 붙어있는 U입니다. You show them up so that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m은 your mistakes를 잡아오고 있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your mistakes입니다. 그래서 네가 your mistakes를 뭐 한다? show off. 완전히 인간 make in public의 뜻을 show off하고 같은 뜻으로 일맥상통하죠. show off, make 뭐뭐뭐 in public.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까발려 보여준다. 그 다음에 so that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so that 주어동사. so that 사이에,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있으면 뭐뭐뭐 원인과 결과였는데 so that 주어동사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의도의 절이라 그랬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기 위해서 from your mistakes, 뭐로부터? 네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you show your mistakes off. 너의 실수를 공개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 way 뜻은 이런 식으로인데, 이런 식으로가 가리키는 건이 앞문장이죠. 이 문장. 여러분들이 뭐 함으로써? 공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너는 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get the advantage of,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nd 그리고 not only 나왔죠. 됐습니까? not just로 보이지만 not only로 보여야죠. not only 또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게 조금 특이하게 이제 이게 원래는 you not only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but also your own,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할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이러이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not just your own, 너만이 알고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뭐로부터 나온 실수의 공간을 통과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저지른 실수를 통하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너만이 갖고 있는 방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까지도 뭐할 수가 있다? get the advantage of,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거는 뭐 마술사 같은 경우에 자신의 실수를 공개 안 하니까 다른 마술사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저래야 되겠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과학에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 실험이 망했다라는 걸다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마술사들은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내가 왜 실수했을까? 자신만의 방법을 찾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마술사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해석하면
실수의 공간을 통해 실수가 펼쳐져 있는 곳을 통해 너만이 알게 된 방법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은 뭐 하니까 in public show off 공개하니까 타인의 경험까지도 뭐 할 수 있게 됐다 advantage 이용할 수가 있다 응용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y the way가 갑자기 나온다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this is another reason 이것은 또 다른 이유라고 했어 됐습니까? 자 이 by the way가 나오면 바짝 긴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읽은 게 무용지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however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고 아예 주장을 달리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뒤집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this가 지칭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by the way 살짝 여기 놓고 this is another reason. 이게 또 다른 이유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이유입니다. Why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우리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 모든 다른 종의 동물들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르치는 이게 이 응용 문제에서는 디스가 뭘 가르치는지를 묻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이유인데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종의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유다 했는데 이 디스가 그럼 가르치는 건 뭡니까? 공유하는 거죠 실수를 공유하는 거 됐습니까? 뭐 굳이 그래서 찾는다면 영어로 쓰라 그러면 showing your mistakes off 이 말이죠 showing your 또는 뭐 making your mistakes in public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종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by the way는 결국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마치 by the way 대신에 뭘 쓰는 게 낫다라고 보이기도 하냐면 moreover가 더 잘 어울리죠 moreover, besides가 더 잘 어울리죠 무슨 뜻이에요? 게다가 라는 뜻이죠 게다가 by the way를 쓰긴 했지만 글 전체에서 하는 일은 besides, moreover, 게다가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실수를 공유하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지금까지 실수를 공유함으로써 여기 뭐 실수를 공유하는 것의 좋은 점에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 experience 이게 핵심 그러니까 실수 공유의 장점을 찾으라 그러면 요 부분입니다 타인의 경험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실수를 공유해서 타인의 경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이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그러니까 긴장했던 거 풀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뭡니까? 실수를 공유하는 것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it is not that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이구 not 시작했죠 but 여기 걸립니다 병렬구조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 그러니까 not a 자리에 a가 엄청나게 긴 거죠 여기까지가 a인 거고 but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입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but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주제문을 찾으란 말이죠 주제문 속에 빠진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든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이거 뭐 대시나 디스로 못 바꾸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래나 아니래요 인 것이 아니 데디아가 아니래요 that our brains are bigger or more powerful or even that we have ability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s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or 그러니까 뭐 여기에 a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냥 but 뒤에가 맞다 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더 크고 그리고 더 크거나 또는 더 강력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뭐할 능력?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 볼 능력 무엇을 곰곰이 되돌아볼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 자 과거의 실수를 리플렉트 온 하는 건
그거는 좋은 거야.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 들어있냐면은 요거 나만의 라는 얘기죠. 나만의 과거 실수. 그러니까 여기에 our own이 아니고 everyone else 이런 게 들어있으면 글 전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 our own이 맞냐, everyone else가 맞냐, 뭐 여기 있던 어디 갔어, 뭐 요게 맞냐, everyone else하고 소유격이 맞냐, 아니면 our own이 맞냐고 했을 때 우리 자신만의 과거 실수를 reflect on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류가. 그러니까 but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뭐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수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on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that은 뭐한 대시냐?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지금 뒤에 주어동사 보이니까 생략도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달아 뭐 대시 두 번 보인다 했는데 앞에 있는 that은 겉 만드는 대시고요, 그 다음 나온 that은 관계사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 녀석이겠죠. 아, 선생님 실수로 아까 1,2,3,4,5를 미리 안 봤는데 1,2,3,4,5 미리 봐주라 그랬었죠. 참 1,2,3,4,5 보겠습니다. 자, share the benefit. 이건 좋아. 됐습니까? share는 좋아. 근데 the benefit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뭐를 공유하는 겁니까? 이익의 공유죠. 이건 이익의 공유. 그러니까 실수의 공유가 아니고요. overlook the insight. 뭐를 간과하는 겁니까? 통찰력을 간과하는 거죠. 뭐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develop creative skills, 뭔가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 아니고요. exaggerate the achievement. exaggerate 하면은 뭐 강조하다, 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조하다, 과장하다. 성취죠, 성취. 성취를 강조하고 과장하는 거. 그 다음에 underestimate the knowledge. underestimate 하면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다. 그러면 the knowledge 붙이면 지식을 과소평가. 어? 답이 없네. 어, 답이 1번 되네요. 봤더니. 자, 이익의 공유가, 그러니까 이 benefit은 좀 금전적 이익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관계사 때문에. 여기에 benefit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이 아니고 또 다른 이익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이제 베네피츠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어드밴티지, 뭐 좋은 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누가 뭐 한 겁니까? 우리 개인의 뇌가 뭐 해왔던, 획득해왔던 뭐로부터 그들의 개인의 역사, 뭐의 역사? 시행착오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뇌가 뭐로부터 얻은, 우리 개인의 시행착오의 역사로부터 얻은 이득이네요. 그렇죠? 금전적 이득이 아니고 경험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 더 예를 넣어서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자 not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해야 돼. not, 어, but, 아, a 말고 b다. but 뒤에 있는 게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닌 걸 얘기한, 주장하는 바와 그러니까 not 뒤에는 주장하는 바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디아는 아니에요. 우리 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 자신만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뭔가 심사숙고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다. that we share the benefits. 우리가 뭔가 이 얻은 것, 좋은 거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누가 얻은? 우리 각각의 뇌가 우리의 개인의 시행착오의 역사로부터 얻은 뭔가 베네핏을 쉐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하고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글 전체 다시 한번 뭐 제가 이제 세세하게 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는 또 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3번 가겠습니다. 심화. 그래서 one big difference between science였죠. 과학과 무대, 마술의 차이점. 네, one big difference가 주어니까 is that, while, whereas 가능하고요. Magicians가 뭐한다? 숨깁니까? 까발립니까? Hide, reveal 반대말이죠. 공개하다, reveal. Hide, 숨기다. Their mistakes from the audience. 여기에 but 널만 한다 했죠. 여기에 while이나 whereas가 없었다면, 여기에 얘가 없었으면 여기 but 들어가야 됩니다. But in science, you make your mistakes in public. 네가 너의 실수를 뭐한다? 공개한다. 왔다 갔다인가요? 좀 잘 써야 되겠네요. 잘도 보이게. You show them up. 네가 your mistakes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 안 되겠고요. You show them up so 뭐뭐 하려고 시작해야 된다 했죠. So that everyone can learn from them이었나요? 그거 from them. 너의 실수로부터 뭐 할 수 있게 하려고, 배울 수 있게 하려고. 넌 맞나요? 뭐, 아, 또 왔다 갔다 한가요? 내 가능이 낫겠네. Get the advantage of 하고 같은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빨리빨리 진행해.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도 아니네. 그 다음에 this way. 그래서 뭐함으로써, 공개함으로써 라 했어. 네가 이런 것들을, 너의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you get the advantage of. 그래서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 experience. 타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뭐하게 된다? 이용하게 된다. 뭐로부터만 하는 건 아니고, and not just your own idiosyncratic distinctive path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 하든지 errors 하든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요. 본문에는 mistakes 또 썼나? mistakes 또 썼네요. errors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distinctive 하면은 남과 구별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구별되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뭐 unique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것은 타인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은 is another by the way 였습니다. 그러나 라는 얘기. By the way,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다. Why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모든 다른 종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공유하는 거, 실수를 공유하는 거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not not A but B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뇌가 크다, 더 강력하다, 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과거 경험을 곱씹어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구조죠. It is not. 그 다음에 that. 다른 건 안 됩니다. Our brains are bigger or more powerful. Or 한번 넣고요. Or even that. 병렬 구조에서 that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보고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다 했죠. Even then, we have the ability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s, mistakes.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우리 자신만의 과거에 어떤 저지른 실수를 뭐할 능력, reflect on, 곱씹어볼 능력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but,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대절 또 나오고요. That we share the advantages, benefits 해놓고 이번에는 얘랑 얘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OK.
계속해서 위치는 안 되는 대시였는데 이번엔 관계사 대시니까 which our individual brains have under the benefits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고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of 예, 그래서 시행착오 trial and errors였죠.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뭐 disadvantage는 뭐 advantage의 반대말이니까 benefits하고 advantage가 같은 말인데 disadvantage 했으니까 불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이익을 공유해야지 불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자, 안 좋은 걸 공유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걸 공유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4번 계속해서 빈칸 추론 이어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 추론에서 일단 밑에 선택지부터 먼저 봅시다. 또 아까처럼 막 신나게 달리고.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문장을 잠깐 보고 예 참 어떤 거였어요? 뭐 the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on the science of learning have shown conclusively that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if 블라블라 됐습니까? 자 여기 일단 단어 잠깐 살펴보면요 뭐 decade 했죠 1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onclusively 하면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죠 conclusively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연구는 거의 뭐 끝까지 왔어 더 연구할 거리 거의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conclusively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have shown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증명해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없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해석하고 여기에 밑에 선택지 1, 2, 3, 4, 5를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조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학습과학이 돼요 학습과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됐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학습과학 배우는 거에 대한 거 교육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교육 이론이 증명해 왔다 어찌 증명해 왔냐 결론적으로 됐습니까? That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우리가 뭐 한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암기하고 그걸 장기 기억으로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science of learning이죠 학습과학이죠 학습에 관련된 인간의 그러니까 심리학의 한 종류입니다 심리학 중에서 교육과학의 뭐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시킬 건가가 했는데 if 블라블라야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더 오래 더 잘 기억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 뭐 한다면 됐습니까? 만약 어떻게 한다면 선택지 보면 오케이 여기에 데이는 things를 잡아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기에 things 그래서 things are taught repeatedly in class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될 것들이 지도 가르쳐진다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학습시킨다면 longer 하고 better 하게 remember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간단하게 써놓으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 교육 됐습니까? 수업 시간 반복 교육 이 글이 반복적으로 교육에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We fully focus on them without any distractions 우리가 만약 if가 들어있도록 보이면 됩니다 If we fully focus 우리가 완전하게 집중한다면 things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들에 without any distraction distraction 뭐였습니까? 방해 요소죠 방해 요소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 뭐 갑자기 뒤에서 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든지 뭐 카톡 하면서 자꾸 울리는 거 이런 게 전혀 없다면 더 장기적으로 잘 기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if equal opportunities are given to complete tasks 그래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to complete tasks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제, 태스크하면 과제라고 해도 되겠죠.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케이. 그래서 방해 요소 없이, 위에 2번은 방해 요소 없이 완전 집중한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There is no right or wrong way to learn about a topic.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맞는 방법 또는 틀린 방법이 없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뭐랄까 정해진 주어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주어진 올바른 방법이 없을 때. 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왜 이렇게 했어? 막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없다면. 다음에, we discover them ourselves rather than being told them.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rather than. 자, rather than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어? A! rather than B 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rather than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A 말이야, A, B 말고, 이런 느낌. 여기에 them은 계속해서 things를 잡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해야 할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if 계속 있는 거죠. If we discover things ourselves, 우리가 직접 things, 학습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면, rather than being told them, 계속해서 things입니다. 학습해야 될 대상이죠. 뭐 받는 것보다, 그것들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자, 이거 답은 이거고,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쭉 설명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쭉다 설명을 쭉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발견하게 됐을 때더 오래 기억하고 더잘 기억한다는데 왠지 답이 5번일 것 같지 않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단어들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단어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This is the teaching method practiced by physics professor Eric Mazur. 뭐 디스가 가리키는 거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위에는 왜 이렇게 생겼냐? 뭐 단어는 특별한 거 없네요. 피직스 하면 물리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He doesn't lecture in his classes at Harvard. 그래서 lecture 하면 teach의 뜻입니다. He doesn't teach. 그는 가르치지 않는다. In his classes at Harvard. 다음에 instead, he asks students difficult questions based on their homework reading that require them to pull together sources of information to solve problem. 조금 길게 갔는데요. 뭐 단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야겠죠. 그 다음에 뭐 과제, 뭐 읽기 과제겠죠. 이런 거 읽기 과제. 그 다음에 require, need라 했습니다. require, need.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그럼 뭐, 댐 지칭 찾기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ull sources 하면 뭐, 뭔가를 끌어내는 겁니다. 어떤, 뭐, 소스를 끌어내는 건데, pull together라는 말 넣어서, 합심해서 소스를 끌어내는 거. source of information 했으니까 정보의 출처를 끌어내는 거죠. 정보의 출처를 끌어낸다? 정보를 꼼꼼하게 조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 이름 또 나오고요. 마자른가요? Majuru doesn't give them the answer. Instead, he asks the student to break off into small groups and discuss the problem among themselves.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주의해야 될 단어는 뭐 일단 break off into small groups 하면 뭐 작은 집단으로 쪼갠다는 뜻으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discuss, 토론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 절대로 about 넣지 말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visit, attend, greet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거는 승빈이 니네 교과서에 이번에 자동사 타동사 greet 2 하면 안 된다. greet him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이번에 그 나오게 하려고 그 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eventually. 자, 이거 접속 부사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finally라 해서 finally. 결국에는, 마침내는, 이런 뜻에서 마침내, 결국에, eventually, 여러분들이 뭐 눈에 익은 걸로 같은 말은 finally나 last, at last 이런 거 있었어. lastly, at last, finally, eventually 보면 이제 finally 떠오르셔야 돼요. 결국에는 nearly 또 나왔죠. near하고 관계없는 거의였죠. almost. nearly everyone in the class gets the answer right and the concepts stick with them. 오케이, 뭐 stick with 하면 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stick with. because they had to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단어는 뭐 거의 중학교 수준이네요. eventually 뭐 이런 거 말고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이게 배점 3점이었어? 애들 좋아라 했겠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석했고요. This is a teaching method. Practiced.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요거 하려고. 됐습니까? 뭐 너무 티나죠. by가 붙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교수 방법이다. 가르치는 방법이다. 모델진, 수행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물리학 교수 에릭 마자르에 의해서, 마주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물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름이 마주르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겠죠. 앞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면 저 뭐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학습해야 할 things를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if에 있는 거 이거겠죠.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이러한 방법이. 오케이, practice 형태 챙기시고요. practice를 그리고 연습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것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conducted죠. conducted. 아까 conduct가 뭐였습니까? 수행하다였잖아요. 그럼 아이고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 conducte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수행되어진. 그러니까 practice가 꼭 연습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conducted by physics professor Eric Majur. 수행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교수가 이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방법이라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쭉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he doesn't lecture in his class at Harvard. 그는 하버드, 뭐 유명한 대학교죠. 하버드에서 그의 수업 시간에 뭐 하지 않았다?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됐습니까? Instead of lecturing, 이 말이죠. 수업하는 대신에 He asks students difficult questions. 그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뭐에 기초해서? 그들의 읽기 자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질문 뭐 1, 2, 3, 4, 5, 다섯 가지 질문 쓸 건데 이거 읽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럼 가르쳐야 될 걸 애들한테. 자, 1번 이런 거 답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읽어봐.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어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대시 왜 나왔냐 하면 이게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틀렸다라고 주장하냐면요, 이게 뒤에 require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틀림없이 관계대명사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얘 쳐다보고 막 뭐라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이거 이 쉼표하고 이 쉼표는 based on their homework reading이라는 삽입구를 집어넣기 위한 쉼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대명사 앞에 이거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집어넣었어. questions 원래는 얘가 없고 요렇게 questions 뒤에 that require 이렇게 가야 될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계속 적용법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적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that을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됩니다. 선행사는 difficult questions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질문인데 요구하는 이 말이죠. 필요로 하는 뭐를 필요로 하는 건 them to pull together. 그러니까 이게 require. 자, 여기 사용된 것은 또 이겁니다. require a to do야.
require A to do. 자, require A to do로 사용하면 ask A to do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에게 뭐뭐 하라고 뭐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them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students를 잡아왔어요. 아까 things를 잡아오는 them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선 students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하도록 학생들에게 합심해서 정보의 출처를 뭔가 뽑아내도록 요구하는,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problem은 교수가 했는 difficult questions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정보의 출, 여기 정보의 출처라는 거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정보의 출처를 학생들이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함께 노력해서 학생들이 꺼낼 필요가 있는 그런 게 요구되는 그러한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다.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Majora doesn't give them the answer.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doesn't tell them the answer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답을 얘기해 주진 않는다. 답을 주진 않습니다. Instead of giving them the answer, 학생들에게 답을 주는 대신에 또 물어봐. 아, 짜증나는 선생이죠. He asks students to break up into small groups. 그래서 학생 또 ask A to do 또 왔습니다. Require A to do. A에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뭐 해라?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모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뭐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얘하고 똑같은 이유야.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the student to break off, he asks the student to discuss. 그래서 작은 소규모 그룹으로 모일 것과 그리고 토론할 것을 뭐 했다? 요청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여기에 themselves는 students를 제비대명사죠.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끼리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학생들끼리 problem을 discuss 할 것을 asks, 요청합니다. 자, 니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가지고 내가 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봐, 디스커스해봐. Eventually, 계속해서 이 사람이 teach하지 않고 이 사람 교수가 하는 건 뭐야? 계속 물어봐, 계속. ask를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결국에는 nearly everyone in the class. 자, 뭐 get가 생긴 이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주어가 everyone 단수 취급해야 될 녀석이죠. 뜻은 복수지만. 수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답을 정확하게 얻게 된다. 정확한 답을 get the answer right. And the concept. 여기서 얘기하는 concept는 뭐겠습니까? 뭐 concept의 단어의 뜻은 개념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concept는 개념은 뭐냐?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셉트가 저 위에 건 뭐로 치환되냐면 옆에 나왔던 things죠. things 배워야 할 것들. the things가 the concept가 배워야 할 그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단어로 각각이 바꾼 거는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things라기보다는 concept라는 개념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stick with students죠. 이번에 대문 계속해서 students입니다. 학생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 개념 정리가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된다. Because students had to find. 학생들이 찾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뭐를 찾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 그대만의 방법. 뭐 하기 위한? 아, 뭐에 대한이네요. 뭐에 대한? 그 답에 대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concept stick with them이 뭐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뭡니까?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죠. 이게 그쵸?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를 concept stick with them, 개념들이 딱 달라붙어 있다 됐습니까?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기억된다 라고 이렇게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가 계속 한 건 뭐다? if we,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if we discover them ourselves, 우리가 직접 스스로, 여기에 them은 things죠. things를 알아내게 된다면, rather than being told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 A, rather than B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A rather than B는 not B 아 뭐 얘기하자 그렇죠 정리하면 A rather than B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같냐 not B but A 하고 비슷합니다 왜 좀 크게 쓰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죠 저 앞에 이 앞번호 문제에서는 뭐가 사용되었습니까? Not A but B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rather than B가 나오고 있습니다 A 말이야 A B라기보다는 근데 완전 똑같지 않다는 건 이건 이거는 not A not B but A는 얘는 완전 X고 얘는 완전 동그라미 이런 느낌인데 이건 조금 느낌이 아 뭐 얘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에이 그 뭐 무시할 만하고 A가 훨씬 더 중요해 이 정도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B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에서 살펴본 것은 자 그래서 뭡니까 첫 문장이 무척 길었고요 첫 문장 속에 주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 뭐에 대한 학습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더 잘 배우게 될 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한번 길어봤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를 주어로 볼 수가 있어 얘를 주어로 보면 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주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해석상으로는 연구가 증명해 왔다가 맞잖아 그쵸 얘가 주어라면 20년이 증명해왔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얘가 주어라면 연구가 증명해왔다가 될 건데 연구가 증명한 거지 20년이 뭘 증명해 그러면서 얘가 진짜 주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어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0년이란 세월이 증명해왔다 그래서 뭐 이거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인데요 얘가 데이 취급되고 얘가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ve shown 해야 돼요. 됐습니까? 20년간의 어떤 세월이 검증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명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 주의해야 될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가 conclusively면 decisively도 같은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that ER을 증명해왔다 that remember things better 더 잘 기억하고 longer 더 오래 기억한다 더 잘 기억하고 더 장기 기억을 하게 된다 if we discover things를 잡아야 되니까 them이고요 if we discover the things ourselves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알아내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듣는 거라기보다는 해서 rather than 자 듣는 거죠 텔은 말하다인데 듣는 것 하려니까 그래서 동명사 써야 되니까 being이고요 그 다음 be plus pp죠 being told rather than being told 그 다음에 things 잡아와야죠 them rather than being told them this 중요하고요 this가 가리키는 건 we discover them ourselves 를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여기서 we는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직접 students discover things themselves 이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답을 찾는 것이 학습 방법이다. 방법이다. method, procedure 같은 단어고요. 절차 방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수행되어진이죠. 그래서 practiced, conducted 같은 말이고요. practicing은 안 됩니다. 수행되어진 by physics professor Eric Majarov 그래서 그는 doesn't teach 가르치지 않는데죠 in his classes at Harvard 하버드에 있는 수업에서 가르치는 대신에 instead he asks students difficult questions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based on their homework reading 그들의 과제물 읽기에 기초한 그래서 which도 되고 which만 된다가 아니고 that도 된다 했습니다 관계사 선행사는 difficult questions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need A to do입니다. A가 뭐뭐 할 필요가 있는 that까지 합치면 그들이 학생들이죠. 학생. 이번에 them은 students라는 거 S라고 써, S-T-U-D-N-T라고 쓰면 되겠죠. 학생들이 뭐 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질문들 Pull together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의 출처를 막 합심해서 끌어낼 필요가 있는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정보의 출처. 아, 여기 이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몇 페이지 봐봐. 어, 여기에 있네. 그게 source of information이란 말이야. 어, 선생님이 했는 질문 여기 있네. 어, 여기 몇 페이지에 몇 대 줄 봐. source of information.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가 학생들한테 답을 해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팩트니까 현재 시제니까 마주르 doesn't give them students 계속 잡아왔고요. The answer instead rather 둘 다 됩니다. 대신에 He asks students to break up into small groups. 여러분들 몇 개의 소규모의 집단으로 모여봐. 그 다음에 여기에 to break니까 discuss겠죠. 여기 to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discuss about 안 된다 했고요. 그래서 요청한다. 쪼개라. 토론해라. No problem among themselves. 자기들끼리 문제를 토론해보라고. 결국에는 eventually, finally, ultimately 같은 말들이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수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답을 정확하게 알아내게 된다. Nearly almost everyone in the class everyone이 주어니까 gets the answer right. 답을 정확하게 알아내게 된다. 칸이 못 알아내. 네. And the concept stick with them, stay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다. 딱 달라붙어 있게 된다. Students. 그 다음에 뭐 뒤에 they had to find였죠. 찾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다 했으니까 because죠. Since 될 거고요. Due to는 because of 하고 같으니까 안 되겠고요. Since as도 되겠고요. As they had to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 정답으로 가는 그들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concept가 개념이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5번. 자, 수민아. 오케이. 다른 파트 다 하고, 그리고 그거 뭐야, 해설지에 해석을 여러 번 읽어보라 했어. 알겠어? 그 해석 우리말로 된 거 보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어,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내가 몰랐던 단어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 마찬가지 우리말 해석 많이 읽고요. 최소한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변형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글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글 순서는 어려워. 뭐 문장 삽입도 그렇고 빈칸 추론도 그렇고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형 문제로서 뭐 글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은 틀리지 않으셔야죠. 알겠습니까? 한번 봤던 문장인데. 자,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이번에는 뭐 밑줄이 없는데 뭐 여기 뭐 한 문장 통째로 이렇게 뭐 여기까지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가서 무관한 문장 찾기의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이그레닉 뭐 독일어 같네요. Effec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endency of the subconscious mind to remind you of a task that is incomplete until that task is complete. 와, 저 첫 문장에다가 겁을 잔뜩 줘놨네요. 있습니까? 첫 문장 있고, 아, 난 몰라.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출제자인데 어차피 이건 시간 싸움도 병행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막 겁을 잔뜩 줘놨어 지금. 그렇죠? 그럼 첫 문장에서 잔뜩 준 다음에 뒤엔 좀 쉽게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만 보고 아, 난 포기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일단 effect 하면 효과죠. 그 다음에 commonly, usually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그 다음에 여기서 be referred to가 뭐입니다? be referred to. 그러니까 be referred to 하면 뭔 뜻이냐? 이렇게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be referred to. 의미한다. 됐습니까? 원래 이제 refer to, 아, refer to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refer to 이렇게 생겼는데요. refer to는 뭐뭐라고 무엇,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동태입니다. refer to의 수동태인데 refer to의 뜻은 뭐뭐라고 언급하다, 뭐뭐라고 얘기하다. 뭐뭐라고 언급하다, 뭐뭐라고 얘기하다? 어. 무슨 말 하는 거다. 무슨 말 하는 거다? 어, 뭐뭐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전 찾아보면 무엇 무엇을 언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뜻이 번지면 무엇 무엇을 언급하면 뭐뭐를 의미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수동태에서 의미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endency 하면 경향성이고요. tendency 경향성. 오케이. 그다음에 subconscious는 일단 보통 sub이 들어가면 뭔가 밑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밑에 숨어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뭐 Submarine 하면 잠수함이고요. Sub-Zero 하면 영하고요. 영 이하를 Sub-Zero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Conscious가 뭐냐 하면 그 깨어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있는 거. 그러면 Subconscious는 잠재,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Subconscious Mind까지 가면 무의식. 잠재되어 있는 정신, 나도 모르게 하는 뭐 그런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컨셔스가 깨어 있는, 인지하는, 정신 차리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꾸 섭컨셔스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학생이 보이는 정신 차리고 있고. 그다음에 꼭 알아둬야 될 건 remind A of B입니다.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상기시켜준다. A가 B를 까먹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다. A에게 뭐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ncomplete 하면 뭐 미완성된 이 말이겠죠. complete의 반대말이니까. 그다음에 블루마 뭐 이거 보니까 뭐 이 사람 이름이었네요. 독일어가 아니고. 뭐, 블루마 제이 가르닉 was a Lithuanian psychologist who wrote in the 1920s about the effect of living tests incomplete. 맞습니까? 뭐 심리학자고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맞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문법적인 거 leave a 어떤이 보입니다. leav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잔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she noticed the effect while watching waiters serve in a restaurant. 오케이. 뭐, notice 뭐 알아차리다, 뭐 realize 뭐 이런 거죠. 깨닫다, 눈치채다. 그 다음에 the waiters would remember an order, however, 넣었네요. however complicated until the order was incomplete,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to remember the order. 뭐 여기에 뭐 보면은 order가 단어의 뜻이 많긴 한데 여기에 waiter 이런 거랑 있으니까 이게 주문이란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complicated 하면 complex하고 같은 말이죠. complex, complex, 복잡한 이란 뜻입니다. 반대말은 simple이죠. complicated, 복잡한입니다. complex하고 같고요. simple 반대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좀 나오고 있죠. J. Garnick 할까요? 뭐 J. Garnick. Did father studied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puzzles to complete them, interrupting them during some of the tasks. Okay, father는 뭐 하면서 배웠습니까? far 배우면서 가르쳐준 적 있어. far, far가
farthest, 이렇게 비교급 되기도 하고 further, furthest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되기도 한다 했고요. far의 뜻이 먼이란 뜻도 있고 심한이란 뜻도 있어 있어. 심화된이란 뜻도 있어 있어. farther 가면 더 먼이고요. further 하면 더 심화된, 더 이상의. 여기에 그러니까 father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채야 됩니다. 더 심화된 연구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더 멀리 연구했다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U가 A 돼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interrupt 보이네요. interrupt 하면 방해하다. 뭐 같은 말은 disturb 같은 말도 있습니다. 뭐 요새 카페 이름 중에 뭐 Do Not Disturb인가? 뭐 원래 이름이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Interrupt 방해하다. 그 다음에 뭐 Develop 뭐 이거 Cooperation 협동이죠. 협동기술이네요. 그 다음에 Better than the 이게 터치가 왜 여기서 자는데? 뭐 단어는 뭐 더 이상 없네요. 조금만 더 축소할까? 오케이.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 여러분도 뭐 보니까 금호여고 시험 변형 문제 같은 경우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로 변형해서 많이 내도만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효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뭐 Zeigarnik Effect는 흔히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의미하냐? 무의식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경향성을 의미한대. 이 뭐 어떤 뭐 효과 어떤 뭐 이름이 붙은 효과가 있는데요. 무의식의 경향성이래요. 뭐 하기 위한 너가 잊지 않고 까먹게 하기 위한 뭐를 잊지 않게 어떤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어떤 해야 할 일 완성되지 못한 해야 할 일 뭐 할 때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Zeigarnik Effe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흔히 의미하는데 어떤 무의식의 경향성을 의미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네가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을 그 일이 다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야 너 그거 해야 할 일 있어 까만 안 까먹었지? 너 그거 해야 되잖아 안 까먹었지? 하는 그러한 무의식의 경향성 우리의 정신에 그런 경향이 있대. 우리 정신이 난 잘 몰랐는데 내가 안 한 일이 있으면 자꾸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뭐 뇌 속에 어떤 회로 같은 게 작동하는 게 있나 봐. 그걸 보고 Zeigarnik Effect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름 붙은 이유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리투아니안 사이콜로지스트인데 리투아니아의 심리학자인데 뭐 했던 사람이냐면 1920년대 썼던 사람이 글을 썼대요. 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뭐의 효과? 해야 할 일을 미완성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1920년대에 글을 쓴 심리학자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1920년대에 어떤 사이콜로지스트가 심리학자가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 블루마 제이가닉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고 안 하는 애들 뭐도 있고 해야 할 일 그때그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일을 안 하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학자가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눈치챘답니다. The effect. 그러한 효과. 여기에 The effect는 뭡니까? 하지 않은 일을 그대로 놔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눈치챘답니다. 동안. 이번에 while은 동안이죠. 지켜보는 동안. 저 누구를 지켜봅니까? 웨이터를 지켜보죠. 여기에 이제 watch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 운영이나 ing 되는 거 serve의 형태가 serve 또는 serving 되는 거 챙기시고요.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 효과를 눈치챘다. 여기서는 이거 이게 뭐 대신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효과는 뭐? 일을 완성 다 끝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에 대한 효과를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거,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보고 눈치챘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웨이터들이 뭐 끝나지 뭐 자기가 해야 될 건데 못 끝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뭐 심리적 영향을 끼쳐서 이 웨이터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걸 관찰하는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aiters would remember an order however complicated. 요 however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however가 아니죠. 여기에 뭔가 생각했죠.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to remember the order. 뭐 여기에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지금 이제 설명할 거 however랑 however 뒤에 뭐가 생략됐는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remember the order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거 좀 있습니다. 자, however는 그 however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제 however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however라면 여기에서 요 앞에서 문장이 끝났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ever 뒤에 뭐가 생겼냐? would네. would가 있으니까 however 여기 on order네. 내가 would 쳐다보고 on order 쳐다봤으니까 여기에 생겼던 말은 it was죠.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the order 대신 왔습니다. However, the order was complicated. However, the order was complicated. 됐습니까? 그러면 however it was complicated면 좀 이따 뭔 얘기도 할 거냐면 이 howev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도 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 설명하게 될 건 문법 제목이 뭐? 복합관계사죠. 됐습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고 복합관계 부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하고 to do 이거 면형식 문장인데 find a 어떤이네. 그쵸? 오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difficulty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곤 했었다 이런 문장인데 이 it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할 건 뭐? 과목적어 침묵적어죠. 과목 침묵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오형식에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의미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to remember the order는 it이 있어야 될 자리라서 뭐 but they would later find to remember the order difficult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적격 보호를 빨리 등장시켜야지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 했었어. 그거 뭐 주문을 기억하는 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래 해석해 보면 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면 이 would하고 있는데 이 w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답니다. would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었습니다. 위례 뭐 시제 일치를 위해서 위례 과거형으로 쓰이는 would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옛날에 뭐뭐 하곤 했었어요 라는 얘기할 때 쓰는 would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뭐 이제 뭐 식당에서 뭐 웨이터가 뭐 하는 걸 보는 동안 눈치챘는데 1번 문장은 2번 문장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너무 둘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1번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 2번도 무관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2번 문장 해석하면 그녀가 아 웨이터들이 뭐 하곤 했었다? 주문을 기억하곤 했었다. 어떻더라도 그 주문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However, the order was difficult. 됐습니까? Complicated.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however다? No
matter how it was difficult to do. No matter how the order was difficult. No matter 하면 문제 안 된다라는 뜻이라 했죠. 문제 없어. 그게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문제 없어는 상관없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얼마나 주문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하고 했었다? 기억하고 했었다.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뭐 할 때까지는 그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됐습니까? 주문이 다 그러니까 주문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복잡해도 기억 잘 했대요. But 나왔어.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근데 그들은 뭐 하곤 했었다. 나중에 깨닫곤 했었다. To remember the order. 뭐 하는 것이?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모를 수 있는데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는 얼마나 복잡해도 기억하곤 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억했대. 그러면 주문이 자 내가 식당가 그림을 그리면 생각해볼까요 또. 내가 식당 가서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나가는 시점이다 치자. 음식이 나가는 시점. 이게 주문이 완료될 때. 그러면 요때까지는 기억 잘한단 말이야. 기억 잘해. 그럼 이때까지는 뭐야? 해야 할 일이 완료된 겁니까? 해야 할 일이 완료 안 된 겁니까? 해야 할 일이 저 손님 음식 기다리고 있네. 저 사람 주문했던 거 뭐였더라? 그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 주문했던 거 뭐였더라? 해야 할 일이 안 끝났잖아. 그쵸? 음식이 나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억이 잘 난대. 그쵸? 근데 여기에 이제 later 나왔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야 이거? 이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이 끝났어. 이때는 뭐 손님 얼굴 보면 저 사람 뭐 주문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야 이거 할 일이 안 끝났을 때 완성 안 됐을 때 자꾸 뭐가 잘 되더라? 기억이 잘 되더라. 근데 다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아주 잘 어울려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아닐 것 같고요. 거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did further studies. 뭐 했냐면 더 심화된 연구를 했대요. 뭐 conducted죠 이거. conducted. performed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죠, 하면서 분사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더 심화된 연구를 수행했다. Did further studies 했다. 하면서, 주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en이 이게 뭐 여기 end를 넣어도 되고 end then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고 그러면 여기에 분사구문 1번 나왔고 여기에 분사구문 2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pause to complete 하면서 그리고 그런 다음 interrupting 하면서 더 심화된 연구를 했다. 면서입니다. 뭐뭐 하면서를 두 개 쓴 거야. 그래서 giving 왜 이렇게 생겼는지 interrupting 왜 이렇게 생겼는지 챙기세요. 분사구문 and 분사구문 면서 그리고 그런 다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다음 이렇게 하면서 did further studies 더 심화된 연구를 진행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 에어른한테 양쪽 모두한테 뭘 줬냐 퍼즐 줬대요. 퍼즐 주면서 뭐 해야 할 완성시켜야 할 이거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른한테도 주고 애들한테도 주면서 그리고 그런 다음 뭐 하면서 방해하면서 뭐 them은 adults and children이겠죠. 오케이. 뭐 동안 during some of the task 그러니까 몇 가지 뭐 과제를 줬겠죠. 뭐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오늘은 뭐 마차 모양을 완성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들을 하는 동안 뭐 하면서 adults와 children을 뭐 하면서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할 일을 줬는데 자꾸 방해를 하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해를 하면 complete 되는 거야? incomplete 되는 거야? incomplete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가 뇌가 좀더 활발하게 작동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뭐 기억을 잘한다. 그다음 3번 문장 무관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냐면요. 문장을 해석해 봤더니 뭔가 이 문장의 해석이 된을 기준으로 해서 어른하고 아이들한테 뭐 완성시켜야 할 퍼즐을 주면서 그런 다음 걔들한테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방해하는 게 앞에 글의 내용하고 뭔가 완성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뭐, 관찰하기 좋은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eveloped cooperation skills after finishing tasks by putting the puzzles together.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 여기 뭐 adults and children 뭐 발달시켰는데 뭐를 발달시켰다? 협동하는 기술을. 뭐한 다음에 임무를 끝낸 다음에 뭐 함으로써 퍼즐을 함께 뭐 put together 조립하다 하면 되겠네요. put together. 퍼즐을 함께 퍼즐을 조립하면 함으로써 by doing이니까 함으로써 퍼즐을 조립함으로써 임무를 끝낸 다음에 협동 기술을 발달시켰다. 4번 문장 되게 의심되지 않나요? 그쵸? 뭐 때문에 의심되냐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완료된 다음에 뭐 했다냐면 뭔가 협동하는 기술이 발달됐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언제에 집중하는 거야? before finishing task에 집중하는 거잖아. 그쵸? before finishing task가 뭡니까? 이 뭐를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잖아. 이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완성 안된 상태로 뒀을 때뭐 이런 거 같은데. 4번 의심.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the result showed.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에 5번 문장의 시작이 뭐냐면 the result showed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해놓고 된 나오면 뻔하게 뭐 완벽한 문장이겠지 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데 만약에 4번하고 5번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4번이 확실히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리아를 That both adults and children remembered the tasks that hadn't been completed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better Because of being better than the ones that had been completed. 네, 결과가 보여줘 증명해줬다는데 뭐 어른과 아이들 양쪽 모두 뭐 했다? 기억했다? 무엇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어떤 해야 할 일? 완성되지 못했던 해야 할 일을 더잘 기억했대요. 왜 그랬는데요?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better.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죠. 방해 때문에. 됐습니까?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잘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remember a better가 된 거예요, 지금. remember a better. a를 더잘 기억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임무 해야 할 일을 더잘 기억했다.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방해가 애프터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비포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방해라는 요소가. 애프터 피니싱 만든다? 비포 피니싱 만들어버린다? 비포 피니싱 만들어버리는 게 방해잖아요. 그쵸? 방해 때문에 The task that hadn't been completed 완성되지 못한 어떤 태스크를 더잘 기억했다. 뭐보다 than the tasks 대신 once 썼습니다. 태스크 쓰기 귀찮으니까 Than the tasks that had been completed 뭐 되어버린? 완성된 임무보다 완성 안된 임무를 더잘 기억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4번하고 5번하고 정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뭔가 복잡한 거, 얼마나 복잡하든 상관없이 뭔가 잘 기억하는 거에 대한 실험을 했어. 실험, 그러니까 뭐 결국 목표는 완성 안된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맞는데, 근데 과정은 복잡한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꾸 방해해서 완성 못하게 만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더잘 기억하더라.
이 조각은 저기였어. 이 조각은 저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직 퍼즐이 덜 끝났을 때 더 잘 기억하고 있더라. 근데 4번 문장은 뭐에 대한 얘기? 협동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협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야. 각 개인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지, 뭐 협동해서 기억한다 이거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The zygotic effect is usually commonly referred to. 다른 표현은 The zygotic effect usually means the tendency 이렇게 하겠죠. 경향성, 보통 경향성을 의미한다. 무의식적인 상태죠. Subconsciousness mind to. 그래서 무의식적인 마음은 마음인데 뭐 하기 위한, 너가 완성 안 된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그 to remind 였죠. Remind A of B 였습니다. of 도 챙기시고요. of the task 뭐 which든 that든 상관없고요. 관계사니까 that is incomplete. 완성되지 않은 임무를 기억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마음에 대한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뭐 할 때까지 until that task is complete.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자, 이번에 that밖에 안 되는 건 이게 지시 형용사죠. 저러한 임무.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Kuzma Zyganik was a Lithuanian psychologist who that wrote in the 1920s 1920년에 썼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effect of leaving tasks incomplete.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완성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글을 썼던 리투아니아의 심리학자이다. 그녀가 깨달았죠? The effect를. 그러한 효과. 그러한 효과는 뭔가 더 잘 기억되는 거. 덜 끝났을 때 더 잘 기억하는 거. 그래서 while. 얘는 이게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however 같으면 되는데 그게 동안이라서 지금 안 되죠, 지금.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얘는 되네. 됐습니까? 그러나에 while도 있었는데 그러나가 아닙니다. 동안. 그래서 as watching waiters 뭐 그거 했죠. serve나 serving 되죠. 라는 건 안 되고요.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러한 효과를 뭔가 덜 끝났을 때 기억 도달하더라는 그러한 효과를 눈치채게 됐다. 그래서 the waiters would remember 기억하곤 했었다.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주문을 그래서 however complicated, however it was complicated, however it was complex. 주문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how라 했습니다. no matter how. 이번에는 그러나의 how가 아닙니다. 그러나의 how였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no matter how complicated. 됐습니까?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할 때까지는 주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이죠. 기억 안 난다 얘기할 차례니까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었다. 뭐 to remember the order 라는 형태 안 되죠. 가주어, 진주어. 잠깐만. 얘도 됩니다. 잘 안 쓰긴 하는데 문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Remembering the order. 그래서 이 학자가 did further studies 더 심화된 연구를 수행했다. 주면서죠. 주면서 그리고 그런 다음 방해하면서 분사구문 ing ing.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puzzles to complete and then interrupting them. 그 다음에 some of the tasks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그럼 during them 하셔야죠. 그것들 동안 them은 adults and children이죠. 퍼즐을 풀어야 할 어른과 아이들 방해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세요. 됐습니까? 두 줄 꺼주세요. 내가 답을 안 보고 있어서. 됐습니까? 필요 없는 문장이고요. 협동심을 길렀다는 얘기. 끝난 다음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서로 배치된다는 걸 봤어요. 서로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5번 문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잘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이 아무 상관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 result가 showed, proved, 보여줬다, 증명했다. 완벽한 문장 잡아오세요. that 생략 가능. 위치난데 both other than children remember the test는 테스트인데 뭐해야 할 어떤 완성되지 않았던 이제 완성되지 않았던 걸 더 잘 기억했다니까. 그래서 the test which that hadn't been completed hadn't been pp 선행사가 태스크인데 태스크가 finish 아 complete를 합니까 complete를 당합니까 complete가 완성시키다니까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이라는 수동태고 시제는 과거 완료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방해 때문에 because of 되면 due to the interruptions 되겠죠. as는 because나 since니까 안 될 거고요. 방해 때문에 더 잘 기억한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뭐보다 than the tasks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 that had been completed 뭐 된 것보다 완성된 것보다 completed 뭐 틀렸지? 뭐 틀린 거 없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심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야 승빈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례적으로 빨라가지고 충분히 못해준 것 같은데 배운 것들 잘 정리해서 시험 잘 치시고요. 시험 끝나면 어? 맨날 몰라요. 몰라요. 맨날 시험 끝나고 몰라. 알겠습니까? 해갖고 해주시고요. 며칠이라 그랬지? 19일. 허, 이 너무 이 큰 갭을 어떻게 메꾸냐. 큰일이네. 갭이 너무 큰데. 왜 보름이나 갭이 있어? 씨.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